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은혜의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주일에 하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사람들과 논쟁하셨고 또 종말에 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성취. 예, 먼저 오늘의 주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며 하신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왜 주님은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언약을 자신의 피로 이제야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 이 언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드 테스터먼트 그리고 뉴 테스터먼트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 과연 어떤 언약인지 그 언약의 성격과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나 간략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봅시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체결이 되죠. 첫째는 상호 보호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아비멜렉과 이삭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자, 이삭의 형통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하고 상호 보호의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상호 만족과 증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의 언약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 두로의 백향목이 필요를 했고 히람은 이스라엘의 식료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 교류를 했던 것이죠. 상호 보호와 상호 만족, 이것은 오늘날도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상호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을 위해 계약을 맺습니다. 한편 이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 서로를 이 약속에 묶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는 맹세입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청합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처럼 맹세는 자신보다 더 큰 권위의 이 약속의 이행을 보증케 하는 것입니다. 예, 맹세죠.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묘실을 위해서 헷 족속과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계약서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증을 했을까요? 예, 바로 증인들입니다. 창세기 23장 17절 18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예, 모든 나무가, 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이날 함께 지켜본 사람들이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증인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언약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죠. 우리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 도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을 하죠. 이때는 문서에 찍는 도장, 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보증한다고 성경이 말하죠. 도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때로는 상대가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만 언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언약의 조건이 무섭죠. 엄청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나 나라 사이에 자기의 이익과 또 안전을 위해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위해 여러 가지 보증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언약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맺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언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입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너무 기울죠. 하나님 편에서 이익될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첫 사람 아담부터 언약을 깨뜨려서 인류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여러분 가이드지에 다라마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큰 2번 언약의 점진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진 부분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의 점진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심판주와 죄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니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맺더라도 이 앞에 4번의 보상에서 보듯이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매우 불공평한 아주 억압적인 언약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이득도 없어 보이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최초로 나타낸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마치 씨앗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이 언약을 계속 반복하시며 발전을 시키십니다. 이것을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이 언약을 큰 줄기만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 또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본다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이 웬 어마어마한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하나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그 아들 이삭이 이어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표현은 바뀌었지만 언약의 내용은 정확하게 그 맥을 이어가고 또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면서 줄기가 굵어지고 또 가지를 여러 가지로 내고 점점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 땅에서 이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유월절 언약을 나타내시죠.
유월절 언약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이 절기의 이미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문화된 언약이죠. 이를테면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신명기 7장 12절에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하나씩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 왕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사실이 사무엘 23장 다윗의 회고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시편들에도 이 언약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깨뜨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한때 사라지고 맙니다. 언약이 깨뜨려진 것이죠.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또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의 예언을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지에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예언과 언약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자신의 피가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피가 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의 피, 주님의 죽음이 이 언약의 마침표가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지 앞면에 보면 우리가 건너뛰었던 라합은 신약 성경의 언약에서 헬라어 디아데케가 언약이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데케는 언제 쓰냐면 유서,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데케 하면 언약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유언, 유서라고도 쓰였죠. 그런데 여러분 유언이나 유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죠. 이게 유언이죠. 유서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뒷면으로 돌아와서 3번, 큰 3번에 그리스도와 언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언약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새 언약을 실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게 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처럼 돌에 새기거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울 수 없는 증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새 언약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계시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스스로 밝히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언약을 보증하시고 밝히 알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토록 창세 때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시대마다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발전시키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일까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와 그 언약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언약이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언약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계약으로 맺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혼 언약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이 둘째 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작고 신실하지 못하며 범죄한 이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마침내 피로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언약의 축복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의 보혈 아래 그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하시나니